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근에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소설가 한강의 작품 있지 않습니까? 채식주의자. 이책 한번 읽어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 책에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얼마 전입니다. 그 이화여대에서 가르치고 계신 장윤재 교수님. 이분이 그 광주 YMCA에서 열린 목회자 초청 강연회에서 그 기후위기와 생태적 회심이란 주제로 강연을 하셨는데, 그 강연하는 그 중간에 이 한강의 이 채식주의자와 이 그리스도교를 이제 놓고 성찰하는 그런 내용도 소개를 해주셨어요. 그 내용 좀 유익한 내용이 있어서 이 내용 한번 나눠볼까 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잠깐 좀 보실까요? 먼저 다들 아시겠지만, 채식주의, 어떤 내용입니까? 그 육식사회에 대한 나름의 어떤 저항, 의식을 담은 작품 아니겠습니까? 그 내용이 이제 핵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를 한 다음에 좀 살펴보면 좀더 이해할 때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특별히 이제 그 동물권 보호, 뭐이 내용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얘기해 볼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동물은 뭐 자의식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경우가 흔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입견이나 편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 내용과 관련돼서는 이제 한 4, 50년 됐나요? 그 연구 보고서가 발표된 게 있는데 그 내용 어떤 내용인지 보니까 그 1970년 사이언스의 한 세계적인 실험이 발표된 바 있지 않습니까? 침팬지 땡땡 자의식이라는 동물의 어떤 그 거울 실험 보고서가 담긴 보고서였는데요. 장 교수님에 따르면은 보통 이제 두 살쯤 인간이 그 거울 속 이미지를 자신으로 인식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 동물 거울 실험에서 이 침팬지 역시 거울을 보고 이빨에 낀그 어떤 먹이 찌꺼기, 이런 것을 찾거나 몸을 뭐 다듬는 등 분명한 어떤 자기 인식 행동을 보였다. 라는 내용이 이 보고서에 이제 담긴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실험 이후에 침팬지만이 아니라 오랑우탄, 돌고래, 유럽 까치도 자기 인식 행동을 한다는 것이 증명이 됐다는 겁니다. 이로써 인간만이 자의식을 가진 존재라는 선입견은 깨졌다. 동물은 감정과 의식과 마음이 없는 단순한 기계에 불과하다는 데카르트의 주장도 무너졌다. 또 동물은 자의식을 갖지 못해서 인간이라는 목적, 을 위한 수단으로 다뤄야 한다는 칸트의 주장도 힘을 잃었다. 이런 주장을 하신 겁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한강의 그 채식주의자에 등장하는 그 영애가 꿈을 통해서 고기를 먹는 그 장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생명의 살을 씹는 것, 그게 고기를 먹는 것, 그런 것을 생생하게 감각하면서 그 절대적인 어떤 얼굴을 만나는 장면, 이 장면을 인용하면서 그 얼굴, 그죠? 그 얼굴은 곧내 얼굴이자 내가 먹은 것들의 얼굴이었다. 후에 이 영애는 이 얼굴들이 내 뱃속 얼굴, 뱃속에서부터 올라온 얼굴이라고 말한다. 라고, 강의 중에서 밝히셨는데요. 이렇듯 이제 육식주의 사회에 저항해서 그 채식을 선택한 영애는 왜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애가 그 식물 되기를 욕망한 것은 육을 가진 존재로 태어나 다른 생명을 앗아감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이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론적인 폭력, 그 폭력에 대해서 참을 수 없는 죄책감 때문이었다. 이렇게 분석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덧붙이는 말로 이제 영애의 죄책감은 꿈속의 얼굴로 표현된다. 자신이 먹었던 그 많은 고기들, 그 목숨들, 그 얼굴들. 육식주의 사회에서 고기는 얼굴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러나 영애는 그 고기들에게서 얼굴을 보는 겁니다. 얼굴은 그 자체로 인격이며 얼굴이 있기에 윤리가 또 성립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영애는 고기를 참을 수 없게 되고 결국 고기인 자신까지 참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이 장면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요. 그러면서 이제
2024년 이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이 영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근원적인 폭력을 고발하고 있다는 점, 이 점도 예, 강조를 하셨습니다. 작품을 읽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 주인집 딸을 물었다는 이유로 오토바이에 묶여서 동네를 몇 바퀴 돌다가 거품 섞인 피를 토하면서 죽은 흰둥이의 몸으로 잔치를 벌이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폭력적인 장면, 이 장면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아야 하는 어떤 육식주의 사회의 그 폭력성, 예, 그것을 고발한 것이 예, 이 채식주의자 이 영예였다. 예, 이런 설명이었고요. 그 영예는 그런 폭력성을 견디지 못해서 거기에서 해방되려고 나무가 되려고 하지만 그 나무도 결국 식물 아니겠습니까? 식물된 몸된 존재, 결국 그 존재도 다른 생명에 빚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은 마찬가지였겠죠. 예. 결국 영예에게 남은 선택지는 아, 자기 몸의 소멸뿐이었다. 어쩌면 자기 몸을 말려가면서 나무가 되려는 그 영예를 통해서 작가는 온몸으로 예언자적인 외침을 우리에게 토해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이런 어떤 반문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장 교수님은 이제 사실 한강의 소설은 그리스도교 신학과 서구 이성의 폭력성에 대한 고발장이었다. 예, 이렇게도 평가를 하셨고요. 이어서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창조세계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 일부임을 망각하고 인간은 마치 예외적인 존재라는 오만으로 생명의 상호 의존성과 상호 관계성을 부정하는 그리스도교 신학과 서구 이성에 대한 기소장이다. 네, 이렇게 평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강연 내용을 살펴보면서 결국 이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이 서구 신학과 그 서구 이성에 대한 고발장이다. 아, 이런 지금 주장이신데 네, 저는 이 강연을 보면서 정말 공감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그 서구 신학의 어떤 토대라고 할까요? 특히 인간성의 창조 세계 안에서 그 인간 지위와 관련돼서 핵심적인 내용 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말씀, 그 만물을 다스리게 하자, 만물을 다스려라. 뭐 이런 어떤 내용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어떤 그저 만물을 다스리는 어떤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 그저 뭔가 이제 권한을 위임하는 그 부분, 그 장면. 그 이 장면에서 이제 이 다스리게 하자, 이 다스리다는 이 말을, 그죠? 피조물을 대상으로 한 강압적인 지배 방식을 정당화하는 어떤 근거로 쓰여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죠? 신학의 기초 중에 하나가 이제 인간의 또 지위 문제일 텐데, 서구 신학에서 인간의 지위는 어떻습니까? 만물의 영장, 수준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든 피조물은 그 인간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수단에 불과하다. 라는 어떤 칸트식의 사고, 또는 데카르트, 그 동물은 이제 감정도 없고 의식도 없고 마음도 없다. 네. 단순한 그래, 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입장의 데카르트적인 사고방식. 이것들이 모두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목적인 인간의 들러리에 불과하거나 배경에 불과하거나 또는 그죠? 수단에 불과한 존재자들인 거죠. 예. 그 식물, 동물 포함해서 이 피조세계 전체, 특히 이제 인간을 중심으로 한 그 모든 어떤 주변, 환경은 그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오지 않았나. 예.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제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이고, 그 나머지는 이제 부속적인, 부가적인 어떤 관계이기 때문에 그 중요도 자체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우리가 알다시피 또 이번 강연 주제도 이제 우리가 보면 알 수 있듯이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뭐냐. 바로 생태적 회심 아니냐. 이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인간의 지위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성찰을 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정말 우리가 만물의 영장, 그죠? 마치 그 왕좌에 앉은 창조세계의 어떤 그 한 가운데 그 중심에서 왕좌에 앉은 어떤 그 지배자, 절대 군주처럼 우리가 자의식을 그렇게 형성하고 있다면 절대 이런 창조세계의 회복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기는 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창조세계라는 것은 아까 우리 장 교수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상호 의존적인 관계이며 상호 공속적인 관계인데 마치 자기는 이제 그 창조세계로부터 이탈되어 있는 어떤 예외적인 존재인 것처럼 예, 스스로 어떤 독립적인 주체인 것처럼 그렇지 않은데
예.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자기 기만이요, 착각이 아닐까. 예, 그런 어떤 그 회심. 예, 그런 생태적인 회심이 있어야지. 그죠? 뭔가 이제 이 기후위기 시대, 이 재난의 상황에서, 정말 창조 세계와 어우러지면서, 지속 가능한 어떤 창조 세계의 질서를 만들어가는, 그죠? 협력자,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당초의 어떤 취지, 말씀대로, 그죠? 선한 청지기로서 만물을 관리 감독하면서 서로 협력하면서 동반자적 관계로 나아가는 어떤 이런 어떤 인간 지위의 재설정, 이런 과정이 동반되지 않는 이상 근원적인 회심이라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번 강연은 이제 그 인간의 어떤 지위를 좀 돌아보고 그 창조 세계에서 우리가 실천적으로 좀 나아가기 위해서 점검해야 될 부분들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돌아보게 하는 그런 의미심장한 예, 강연이지 않았을까 싶고요. 정말 이 채식주의자 예, 이게 또 하나의 이제 그리스도교의 그 특히 신앙과 신학을 성찰하는 어떤 재료가 되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우리 또 K교회 K신학을 꿈꾸는 그 분들에게 나름 큰 또 좋은 또 그 재료로 활용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